안녕하십니까, 펠콘샵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건 리트랙트 랜딩 기어가 장착되어 있는 3축 짐벌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나와 있는 3축 짐벌 같은 경우는 비록 3축이지만은 요 축은 앞으로 전방으로 고정이 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체가 돌아가면은 카메라도 이렇게 같이 돌아가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축 짐벌을 사용을 하는 이유는 기체가 좌우로 흔들리는 것은 잡아주고요. 그리고 앞뒤로 흔들리는 것도 잡아줍니다. 여기까지는 2축 짐벌만 해도 충분히 잡아주는데 3축 짐벌을 사용하는 이유는 이렇게 좌우로 흔들리는 것도 기준에서 잡아주기 때문에 3축 짐벌을 사용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3축 짐벌을 정확하게 사용을 하기 위해서는 사실 이 리트랙트 랜딩 기어를 장착을 하고 그리고 이 축도 움직일 제어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은 이번에 개발한 장치가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랜딩 기어 좀 올려주세요. 자, 이렇게 리트랙트 랜딩 기어를 올리게 되면 모드 바꿔주세요. 자, 모드를 변경해서 카메라를 록을 시킬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자, 기존에는 이렇게 카메라를 록을 시키더라도 랜딩 기어가 내려가 있으면은 랜딩 기어에 화면이 가려져 버리는 문제가 있었죠. 근데 완벽하게 이렇게 리트랙트 랜딩 기어와 3축 짐벌을 사용을 한다면은 이런 식으로 다리가 카메라 화면에 비치지 않게끔 할 수가 있습니다. 자, 특히 이번에 개발한 3축 짐벌 같은 경우는 내부에 슬립링 장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360도 카메라를 회전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 축으로 한번 쭉 돌려봐 주세요. 이렇게 공중에서 몇 바퀴를 돌더라도 선이 꼬이지 않게끔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공중에서 어떻게 동작을 하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